영등포구가 신길 6동 주민센터에 돌봄 SOS 센터 현판식을 시작으로 2021년 본격적인 공공돌봄 서비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올해부터는 동 단위로 확대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담 인력인 돌봄 매니저도 배치합니다. 이민희 기자입니다. 영등포구는 지난해 7월부터 구 복지정책과를 통합지원센터로 하는 돌봄 SOS 센터를 출범했습니다. 올해부터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돌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각 동의 주민센터로 확대해 운영에 들어갑니다. 달라지는 점도 있습니다. 지원 대상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모든 연령의 장애인, 50세 이상의 중장년으로 확대했습니다. 각 동의 전담 인력인 돌봄 매니저를 배치합니다. 전에는 현금 지원이나 보편적인 방문 간호 서비스만 지원했다면 돌봄 매니저를 통해 간병 지원이나 다른 기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파견된 매니저가 직접 실태 조사를 하고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 등 돌봄을 위해 필요한 업무에 직접 나섭니다. 영등포구는 돌봄 SOS 센터를 통해 인구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입니다. CNB 뉴스 이민희입니다.